화장할 때 마지막 단계는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T존이랑 이렇게. 아, 그렇게. 하이라이트. 어, 그걸 그, 하이라이... 그림 그릴 때도 어. 그림 그릴 때도 제일 반짝거리는 부분 거의 흰색으로. 어, 그렇죠. 네, 칠하게 어. 되잖아요. 네, 네. 네, 하이라이트가 어. 다크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를 어. 탁 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 이 유광이 바로 그 하이라이트다. 그렇지 않을까? 아, 그렇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 거죠. 어. 혹은 뭐 사족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어. 있어요. 하이라이트 너무 어. 해 가지고 얼굴 허옇게 어, 돼 가지고 화룡 점정일 수도 있고. 그, 어.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사진 딱 찍고 화이트 밸런스 올려 가지고 코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아, 그렇지. 옛날에는 그게 그 잘 나온 사진의 기준 아니었을까? 어, 하둘이? 그렇죠. 하, 아, 코 없어지는. 그렇죠. 일단 코는 없어야 돼. 빛이 그 정도 들어가줘야 아, 사진을 찍을 줄 아는구나 말했지. 그렇죠, 그렇죠. 눈이랑 입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이라이트. 뭐 명호 씨는 이제 셀프 메이크업을 자주 하시니까. 네. 그렇죠. 뭐 아니 저는 하이라이트나 뭐 이거 섀도우 같은 건 안 하는데. 네. 거의 안 하는데 이제 방송국 같은 데 가면 어, 거기서 그, 직접 해주시잖아요. 해주니까, 맞아요. 해주실 때 이제 톤을 다르게 잡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올리시거든요. 어. 처음에는 어 이거 이렇게까지 밝게 어 맞아 될까? 그렇더라고. 하는데 펴기 시작하면 어 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평상시에는 워낙에 저희가 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할 일이 없죠. 저는 명호 씨보다도 더 안 하고 어 어쩜 같은 거 이제 저희가 따로 찍을 때 명호 씨는 그래도 뭐 셀프 메이크업 좀 하고 머리 하시는데 저는 정말 로션 바르고 머리 감고 그냥 하는 수준이라.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얘가 저보다 피부가 하얗기 때문에. 아 그래서 열심히 아, 하시는 거다.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저도 진짜 안 하는데 가끔씩 이제 그 제가 요새 하는 다른 또 부동산 유튜브 아, 채널 아, 있잖아요. 어 그거 잘 나왔던데. 네 거기는 아침에 가면은 샵에서 한 시간 동안 해줘요. 어. 헤어 메이크업을.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나온다. 어, 완전 어, 어. 아 이게 정말 효과가 있긴 있구나. 있지. 그 그리고 그 머리 스타일 괜찮던데? 그거는 그리고? 진짜 아 혼자 절대 못하는 거. 아. 이거를 찝고 열고 막 이렇게 고정하고 하고 야 이게 손이 이렇게 많이 간다고? 아.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아 절대 스스로 열면 안 되겠다. 내가 열면 지옥문을 여는 거고 그 사람이 열어야 가르마를 여는 거야. 끝을 봐야 되잖아. 아,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그거 거의 뭐, 아, 여기다가 스프레이를 또 얼마나 많이 맞아요. 갖다 때려 박아야 되는데. 그래서 맞아요. 하는 거 보면서, 와, 이거는 해줄 때 감사히 받고. 기술자가 하는 어, 거지, 기술자. 혼자 할 생각도 하지 말자. 특히 앞머리를 연다라는 거는 셀프로 열면 지옥문이 열린다. 집에서 해봤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택도 없어요. 아, 역시. 그 고정시키는 그 기술이. 아유 그 전문가가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걸 혼자 한다고 되겠냐고. 자 하여튼 어, 하이라이트는 과하면 독, 아하. 잘 들어가면은 기타를 확 살려줄 수 있는 어떤 그렇죠. 하나의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과연 오늘 블루 플러스 OMC CM에서는 그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냐하면은 메이크업 추가 비용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16만 원이나 굉장히 비싼 메이크업 추가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광치를 해줬는데 저게 이제 그 있잖아요 그 물광을 넣었을 때 사람이 훨씬 더 뭐랄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어.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번들번들하게 기름 뜬 것 같이 어, 잘못 표현된 경우도 있잖아요. 광을 낸다라는 거에 문제가 그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과연 오늘 여기에 폴포 하이글로스 피니쉬는 진짜 외관 말고 실제로 사운드에도 영향을 미칠지 그게 오늘 가장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게 지난 시간에 그 비교를 해서 아무것도 차이가 없습니다. 피니쉬 딱 하나 차이예요. 맞아요. 그래서 16만원을 투자하느냐 마느냐를 여러분들이 오늘 결정하시는 그냥 그런 어 뭔가 선택의 순간 같은 리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운드와 사운드와 그 외관 일단 픽가드가 투명 픽가드잖아요. 맞아요. 픽가드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외관 제가 생각했을 때 외관상으로 투명 픽가드와 그 풀포 하이글로스 피니쉬 얘만 16만원을 투자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저는 사운드, 어. 사운드를 사운드에 생각해봐야 약간의 변화라도 있어야지 그거를 그렇죠. 투자할 만하지 저 외관 그 유광이냐 무광이냐만 가지고 16만원 차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치. 약간 오버일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풀크 하면서 최초로 깔 수도 있어요. 이거 뭐 화장 잘못했네요. 하두리네. 하두리야. 아, 좋네. 아 그러네요. 하두리 에디션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아직 손을 안 들어봤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185만 9천원, 16만원 비싸고요. 메이드 인 체코, 102cm 전장, 무게는 2.06kg로 광칠한 무게가 들어간 건지 약 70g 정도가 더 무겁네요. 두께는 96mm, 9프렛 뒤뚤레 78mm로 나머지 실측 수치는 동일합니다. 쉐입 OMC, 웨스턴 레드시더 AA 그레이드 상판에 축구판에 아프리칸 마호가니 AA 그레이드, 풀포 하이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프리칸 마호가니 4개, 프루크 소프트 V 쉐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크롬 머신 헤드 18:1 기업이고요. 너트는 터스크 풀리 컴펜세이티드 44.45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에보니 지판에 400mm 반지름, 그리고 스케일은 644.525mm고요. LR백스 앤썸 픽업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에보니 브릿지고요. 로젯은 블랙 월러 더블링입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저희가 첫 시간에 얘기하고는 추가 언급은 안 했는데 이번에 했던 세 모델 모두 블루 모델은 히스콕스 하드 케이스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소프트 폼 케이스가 적용이 되고요. 히스콕스 하드 케이스는 따로 구매를 하면은 20만원 한 중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격이 꽤 나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구매를 하면 거의 200돈이 돼서 그 그린이랑의 그 가격 경쟁력이 약간은 희석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어차피 블루로 가성비를 확 올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케이스를 그냥 소프트로 가는 게 더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하드 케이스가 있다면 너무 좋고요.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요거를 OM 바디를 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앰프를 딱 꼈을 때 베이스가 부밍이 싹 있었단 말이죠. 그거를 잡지 않았을까? 유광이. 그럴까? 일단 쳐보자고. 오케이. 궁금해. 나도 나는 궁금해. 되게 지금 살짝 이게 별로야. 의심스러워. 바로 다이렉트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밝긴 해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도 차이가 난다고? 꽤 난다 차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 이게 와, 이게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네. 뭐랄까, 사운드에도 마감이 한 번 더 들어간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맞아. 이게 여러분들이 맞아. 말장난 하신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진짜로 이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는 저 디자인 이미지가 그대로 사운드에 맞아. 적용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맞아. 그냥 사운드에 광이 살짝 나. 맞아요. 반짝하는 느낌. 근데 이거 나 어떤 느낌이냐면 그 쟤는 세련된 마호가니 사운드. 얘는 약간 이거 약간 촌스러운 로즈우드 사운드? 뭐라고?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네? 그러니까 마호가니와 로즈우드의 사이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기름진 사운드가 좀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로즈우드가 마호가니보다 더 우월한 나무로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촌스러운 로즈우드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알 것 같아요. 마호가니와 로즈우드의 그 어떤 중간 영역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호가니에서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없는 그 광나는 마감 그치, 약간 약간 그 광택 네, 약간 말 그대로 그 광택이야. 정말 반짝반짝한 그 사운드의 그 질감이 되게 특이하네. 의미가 네. 있네요 사운드적으로. 에? 난 없을 줄 알았거든요. 혹은 뭐 아예 그냥 뭐 이 정도는 이게 뭐 의미가 있어 사운드적으로 이런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못 참. 약간 유리알 불러가는 그런 느낌 있어요. 그렇지, 느낌 자체가 조금
아니, 반질반질해 사운드가 끈질거려. 어. 오케이. 앰프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거는 뭐 더 이상 목가적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더 이상 에, 에. 신도시야 신도시. 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미 발전했어. 어.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이것도 밑단 왜 이렇게 또 커 또? 지금 픽업이에요. 어. 자 마이크. 마이크로 가보겠습니다. 오, 이 쨍한 거 봐, 쨍한 사운드. 저 한번 줘봐요. 이 뾰족한 광이 탁 어떤 한 포인트에서 느껴지는 데가 있어요. 방금 마이크였으니까 마이크부터 들어볼게요. 무광입니다. 그게 없잖아 그 소리가. 어, 쨍하게 없어. 이 깽 하는 소리가 있단 말이야. 픽업 봐볼게요. 어 확실히 이거는 마호가니 느낌이야. 어, 어 맞아요. 근데 이건 아까 그 마이크 쪽으로 해놓고 쳤을 때 이 하이트 역에 뭔지 알죠? 촤족한 소리가 하나 딱 올라가는, 있다고. 어, 올라가는 소리. 야 이거 뭐 이게 이렇게 다르다고.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 끝에 픽업으로 다 돌렸을 때 진짜 끝에 핑 이제 핑거링을 해도 끝에 이렇게 올라오는 소리가 있어요. 뿅 이런 느낌. 마이크. 저는 이게 이거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사운드 차이가 분명히 나긴 난다라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다. 얘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마호가네 느낌을 약간 상쇄하는 느낌.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겠어요. 물론 되게 엄청 좋고 세련된 마호가니까 마호가니의 어떤 세련됨과 화려함을 극대화시켰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맞아.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굳이 캐릭터를 법사를 골라갖고 힘을 키워서 힘 스탯을 찍은 느낌인 거야. 이게 우리가 차례대로 이렇게 와서 그럴 수도 있어. 어. 순서대로 와서 그냥 봤을 때는 소리가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대놓고 비교를 하니까 마호가니라고 생각한 난 저쪽이 조금 더 땡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마호가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오리지널리티 그 목재 오리지널리티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이쪽이 조금 더 좋고 대신에 그 목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좀 의외의 포텐의 매력을 극단적으로 끌어낸 걸로는 이쪽이 되게 의미가 있는. 근데 확실히 그런 의미가 16만원 쓸만한 가치는 있었다. 있어요. 있는데 하두리는 아니다. 하두리는 아니야. 최소한 적어도 요새 쓰는 좋은 필터인데 하두리는 아니고.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마호가니에 원하는 게 뭐냐를 그치. 생각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혹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왜냐면은 그 뭐 그리는 내가 생각할 때 뭐 조금 비싸고 뭐 사실 뭐 그렇게 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로즈우드인데 로즈우드의 매력이 덜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린 정도에서는 그럴 때 아예 차라리 마호가니인데 훨씬 더 화려한 느낌의 마호가니가 그거의 대체 기타로서 더 좋은 전략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다면은 추천. 근데 마호가니 사운드의 어쨌든 범주 안에서 마호가니의 매력을 발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는 약간 응?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 기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습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선택하기 맞아. 위한 자기의 딱 그 기준점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을 세우고 만나죠. 내가 마호가니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그렇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의미 있고 분명히 사운드에 어떤 약간의 진일보 다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게 자 요거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요거는 조금 더 밝아졌기 때문에 클린빔 들려드리겠습니다. 클린빔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마호가니라고 생각할 수 없는 표현력이라는 그렇죠. 큰 네, 힘을 쳤는데 이렇게 챙챙 이렇게 어. 나온다는 게 신기하네요. 네. 자, 클린빔이 어울리는 클린빔이 이 화려함이 어울리는 마호가니 기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요즘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SNS들을 보면 사실 있는 그대로 찍어서 올리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다 필터를 입히잖아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아. 그래서 필터 입힌 사진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정의도 있었죠. 요행 첨가. 아하. 요행 첨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플러스였죠. 네, 점수였다면 확실한 건 좋은 기사입니다. 맞아요. 99. 99예요. 맞아. 좋긴 좋은데. 좋은 기사예요. 좋긴 좋은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그 목적성을 자기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기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좀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마호가니의 영역이라 약간 좀 당황스럽네요. 내가 제일 당황스러운 건 그냥 피니쉬 하나로 소리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나도, 게. 나도 딱 들었을 때 아까 처음에 당황. 좀 진짜, 뭐 진짜 다르네? 달라.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많이 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네, 이렇게 반짝반짝 칠하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나봐요. 분칠을 했더니 사운드에도 분칠이 되네. 요즘 그런 필터 많이 나와. 아, 훌륭합니다. 자, 이제 정말 필터의 진일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사운드 잘 봤습니다. 자, 이렇게 후르쿠의 어쨌든 요행청 시리즈를 해봤는데 이 블루가 진짜 가성비 좋고 그러네요. 정말 잘 나온 라인이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네, 가성비를 논할 수 있는 후르쿠의 100만원 중후반대의 아주 반가운 라인 블루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블루의 나머지 빈칸들도 나오는 족족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